어허. 이 눈물이 다 마르고 나면 옷구슬처럼 고운 얼굴이 많이 건조해질 텐데. 자, 우리 누님은 관상을 다 보아하니 웬 집주류비 공조관리랑 부담거래해서 집값을 올렸네. 그래서 계약금을 날려먹었고 한 170냥쯤? 아이고. 머나먼 시골에서 인생 역전해보겠다고 이삿짐까지 챙겨서 겨우겨우 올라왔더니만 웬 경아리 놈들이 눈뜨고 코베어가고 마음까지 훔쳤나 보네. 맞습니다. 어우, 이 천하의 잡놈들 같으니 여인만 골라 등쳐먹는 수법은 변하지도 않는군. 니십니까? 나?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험난한 한양이란 바다의 침몰 중인 선량한 그대들을 구원해줄 외지부 승률이라 하오.